안녕하세요. 에피소드 2입니다. 이번에 준비를 해온 녀석은 RCA-BA6A라는 리미팅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제가 이 소닉 저니 시리즈라는 그 시리즈를 기획을 하게 된 목적이 있다면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는 혹은 사라져버린 옛날 기어, 빈티지 기어들의 사운드 특성을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역사를 공부를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음악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이제 지식들도 한번 알아가보고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옛날 이제 스튜디오 타겟으로 나왔던 그런 장비들을 한번 공부를 해가면서 음악을 하면서 하나의 재미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RCA-BA6A는 독특한 사운드 특성과 다용도로 명성을 얻은 Very Above Mu Design, 즉 Very Mu Vintage Limiting Amplifier입니다. 특히 전설적 기타리스트이자 레드 제플린의 창립자인 지미 페이지가 이용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BA6A는 Balanced 3-Stage Amplifier로 그 당시에 특별한 선택이나 매칭이 필요 없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진공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품질 부품을 사용하고 정류기와 전압 조절기, 렉티파이어 그리고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포함을 해서 단 9개의 진공관을 사용하고 있고 진공관 타입은 단 6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RCA-BA6A는 원래 20세기 중반 1950년대 개발이 되었습니다. 1951년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용 리미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이 BA6A는 진공관을 사용한 Variable Mu 디자인입니다. 이 Variable Mu 컴프레서는 입력 게인에 따라 압축비가 증가하는 푸시 풀 설계를 사용하고 별도의 레이시어 컨트롤 기능이 없습니다. 리미터라기보다는 컴프레서에 가까운 BA6A는 그 어떤 플러그인에서도 재현하기 힘든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껍고 팻하고 글루이 사운딩이라고 하는데 이 사운드는 현대 디지털스러운 사운드에 어떤 뎁스를 더해줄 겁니다. 사실상 트랜지스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많은 수가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텐데요. 디지털 시대가 되고 더 좋은 기술력과 더 좋은 장비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다시 뒤로 돌아서 옛날의 어떠한 빈티지 사운드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지미 페이지의 애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레드 체플린과의 혁신적인 기타 작업으로 유명한 지미 페이지는 특유의 RCA-BA6A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특히 어쿠스틱 기타와 함께 사용할 때 이 앰프의 독특한 음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풍부한 배움과 함께 사운드에 특별한 개성을 더하는 앰프의 능력은 페이지의 녹음 및 프로덕션 요구에 이상적인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어쿠스틱 기타와 함께 사용하면서 명성을 얻었지만 RCA-BA6A는 스튜디오에서도 다재다능한 제품임을 입증했습니다. 베이스, 스네어 드럼, 일렉트릭 기타 등등 다양한 악기 녹음에 적용되어서 엔지니어들이 트랙의 사운드를 향상시키고 패트닝 업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RCA-BA6A는 그 음향적 매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빈티지 오디오 장비가 되었습니다. 드림 릴리즈 특성, 독특한 그립, 넉넉한 게인 기능 덕분에 레코딩의 향수와 개성을 불어넣고자 하는 프로듀서와 뮤지션에게 클래식한 선택이 되어 왔습니다. 네, PA6A에 관해서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이 RCA라는 회사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 라디오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의 약자이고요. 그리고 이 RCA 회사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기타 전자 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의 주요 전자 회사입니다. 1919년에 설립되었고, 이 RCA는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며 역사상 다양한 기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RCA는 아메리칸 마르코니의 제조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아메리칸 마르코니는 대서양 횡단 송신용 고출력 교류 발전기와 미 해군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 두 명의 해군 장교인 블라드 제독과 후퍼 사령관은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사장인 오웬 디영을 만나서
G2가 아메리카 마루코니를 인수하기를 권했고 그 자산을 활용을 해서 자체 무선통신 자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이 OND0 회사 사장은 이 제안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1919년 11월 20일부로 아메리칸 마르코니는 라디오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 즉 RCA로 탈바꿈했습니다. RCA는 그 당시 중요한 라디오 테크, 즉 무선통신 관련한 기술들을 놓고서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1919년 10월 17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라디오 상용화를 목표로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기타 라디오 관련 자산을 인수하여 아메리칸 마르코니와 1919년 RCA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RCA는 20세기 초에 몇 가지 주요 기술 개발에 참여했는데요. 1920년대 초 RCA는 라디오 방송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 WJZ를 설립하고 라디오 수신기와 송신기를 개발해서 방송장비 표준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26년 RCA는 미국 최초의 주요 라디오 네트워크 중 하나인 NBC를 설립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라디오 콘텐츠에 집중해서 제작 및 배포를 가능하게 해서 상업 라디오 방송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RCA는 텔레비전 기술 개발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39년 RCA는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상업 텔레비전 세트 630-TS 또는 TRK-12 등을 출시했습니다. 또 이제 1939년에 뉴욕 만국 박람회 뉴욕 월드 페어에서 최초로 텔레비전을 공개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사용 전자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레이더 시스템, 무선통신장치 및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기타 전자 부품을 만드는 데 관여했습니다. 또 컬러 텔레비전 기술에 상당한 공헌을 했는데요. 이 RCA는 최초의 실용적인 컬러 텔레비전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NTSC, 컬러 텔레비전 표준에 기반이 된 RCA 컬러 텔레비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컬러 텔레비전 방송은 소비자에게 현실이 되었죠. 수년에 걸쳐서 이제 라디오, 수금기, 텔레비전, 그리고 나중에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VCR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전제품으로 제품 라인을 또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RCA는 경쟁업체의 도전과 변화하는 시장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회사는 음반 및 가전제품과 같은 다른 산업으로도 다각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RCA가 초기 전자기술에 대한 기여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현대로 와서 점차 쇠퇴를 했지만 RCA가 전자산업과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BA6A 리미팅 앰프와 관련해서도 RCA가 BA6A와 같은 장비 제조에 참여한 것은 전성기 시절에 오디오 전자 및 증폭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RCA 케이블도 이 회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RCA 커넥터 또는 포너 커넥터라고도 하는 이 RCA 케이블은 RCA 플러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오디오 및 비디오 케이블의 일종입니다. 이 케이블은 원래 1940년대에 라디오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 즉 RCA에서 오디오 장비, 특히 수금기 턴테이블을 앰프 및 기타 오디오 장치에 연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RCA 케이블은 오디오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초기 텔레비전 세트 및 VCR,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와 같은 비디오 장치를 연결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케이블이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전문 오디오 설정 모두에서 널리 채택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제 BA6A로 다시 돌아와서 작동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작동 방식은 첫 번째, 푸시풀 작동입니다. 푸시풀 앰플리파이어에서는 두 개의 투 액티브 디바이시스를 사용하는데 주로 진공관과 함께 작동을 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한 장치가 오디오 신호를 증폭할 때
다른 장치가 감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이 장치들은 신호를 서로 반대 위상으로 푸시하고 풀한다고 해서 푸시풀 디자인입니다. 이 푸시풀 설계는 본질적으로 밸런스드 증폭을 제공합니다. 즉, 위상이 같은 신호 구성 요소, 예를 들자면 메인 오디오 신호가 되겠죠. 이 메인 오디오 신호는 증폭되고 위상이 맞지 않는 구성 요소, 노이즈 또는 왜곡은 상쇄됩니다. 그 결과 더 깨끗하고 선형적인 증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BA6A와 같은 리미팅 앰프에서는 푸시풀 설계가 게인 리덕션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입력 신호 레벨이 특정 임계값, 내부적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은 임계값을 초과하면 앰프가 신호를 감쇄하기 시작합니다. 이 감쇄는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별도의 레이셔 컨트롤은 할 수 없고 이 회로 내에서 설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앰프의 컴프레션 레이셔는 전통적으로 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공관 및 기타 구성 요소의 동작을 포함한 회로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계값을 초과하는 인풋 게인이 크면 클수록 레이시오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즉, 입력 신호가 커질수록 점점 더 압축되거나 제한됩니다. 이 진공관 특성과 결합된 푸시풀 설계는 기본적으로 자동 게인 제어 메커니즘,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앰프는 임계값 이상의 다양한 입력 레벨에 대해 비교적 일정한 출력 레벨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송신계의 과변조, 오버모듈레이션을 방지하거나 방송에서 일관된 오디오 레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푸시풀 설계는 레이시오 컨트롤과 같은 수동 조정 없이도 다이내믹 컨트롤 및 게인 리덕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컴프레서 및 리미터와 같은 빈티지 오디오 장비에서 자주 사용되고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장비의 고유한 사운드와 성능에 기여를 하게 되죠. 이 BA6A의 리미팅 특성 덕분에 레코딩 용도로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음악이 큰 구간이나 음성이 많이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레코딩 디스크가 과도하게 오버커팅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호대 잡음비를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레코딩 디스크의 오버커팅, 오버모듈레이션 또는 excessive cutting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이닐 리코드 레코드판으로 커팅되는 오디오 신호의 진폭이 매체의 물리적 한계에 비해 높은 오픈 상황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왜곡, 그루브 손상, 재생 품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이닐 레코드는 디스크 표면에 물리적으로 홈을 영어로 grooves라고 하는데 grooves를 새겨서 오디오 파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러한 홈의 깊이와 간격은 바이닐 소재의 물리적 특성과 홈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재생 장비의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디오 신호가 오버컷되면은 신호의 진폭이 그루브의 용량을 초과해서 정확하게 재생할 수 없게 됩니다. 오버컷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곡. 스타일러스가 지나치게 큰 홈을 추적하려고 시도할 때 오디오 품질이 저하되고 소리가 왜곡되거나 잘리거나 하는 그런 소리가 재생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홈, 그루브 손상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버커팅이 되면 레코드 홈이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어서 마모가 증가하고 레코드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 추적에 문제가 생기는데 재생 장비가 홈을 정확하게 트래킹하기가 어려워져서 이 트래킹 오류가 발생하거나 건너뛰거나 스타일러스가 홈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터링 엔지니어와 프로듀서는 바이닐 마스터를 자르기 전에 마스터링 과정에서 오디오의 다이내믹과 레벨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오디오 신호의 진폭이 안전 범위 내에 유지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오버커팅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일부 뮤지션과 프로듀서는 의도적인 왜곡이나 사운드의 따뜻함을 더하는 등 특정 예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버커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근 방식은 이 매체의 한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또 원하는 음향 특성을 얻기 위해 드물게 사용됩니다.
스타일러스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오디오 및 음악 재생과 관련해서 스타일러스라고 하면 파인 레코드 홈이나 축음기 실린더와 같은 기타 아날로그 오디오 형식의 나선형 트랙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바늘 모양의 작은 부품을 말합니다. 스타일러스는 턴테이블 또는 레코드 플레이어의 필수 부품이며 레코드의 물리적 허물층 폭에서 가청 사운드를 변환할 수 있는 전기 신호를 변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스타일러스는 일반적으로 레코드판 표면에 직접 닿도록 설계된 작은 다이아몬드 또는 기타 단단한 재질로 끝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코드판이 회전함에 따라 스타일러스는 홈, 그룹스의 윤곽을 따라 그룹 내에서 깊이와 폭의 변화에 따라 앞뒤로 움직입니다. 이 스타일러스의 움직임은 미세한 기계적 진동을 발생시키고 이 진동은 턴테이블의 톤 암에 부착된 카트리지, 포노 카트리지라고도 하는데 이 카트리지에 의해 전기 신호로 변환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전기 신호가 증폭이 되어서 스피커, 헤드폰 또는 기타 오디오 장치로 전송이 되어서 녹음된 사운드가 재생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스타일러스의 디자인과 품질은 바이닐 레코드의 재생 품질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스타일러스 모양을 사용해서 트래킹 정확도를 최적화하고 레코드판의 마모를 줄이고 최상의 음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스를 선택할 때는 재생 중인 음악의 유형, 레코드판의 상태 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스타일러스는 아날로그 오디오 레코딩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홈을 가정 사운드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다시 BA6A로 돌아와서 이 앰프에는 다른 RCA 고품질 방송 오디오 앰프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독립형 전원 공급 장치가 있었고 이 앰프에는 선반 장착, 쉘프 마운팅을 위해서 플러그인 셰시로 제작되었고 점검 및 서비스를 위해서 쉽게 이걸 분리도 가능했습니다. 모든 컨트롤과 진공관 및 플러그인 커패시터는 전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회전식 셀렉터 스위치, 로타리라고 그러죠. 로타리 셀렉터 스위치를 통해서 이 4인치 조명 미터를 보고서 몇 가지 체크할 수 있었는데 게인 리덕션이라든지 모든 이 증폭에 관여된 이 진공관들의 음극 전류 그리고 진공관 밸런스, DC 필라멘트 전압 등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면 패널에 제공되는 로터리 스위치 BAL-LIM이라고 되어 있는데 밸런스 그리고 리미터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싱글 또는 듀얼 타임 콘스턴트를 가진 이 두 가지의 필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싱글 포지션으로 뒀을 때 어택 시간이 0.0006초 정도라고 하는데 꽤나 빠릅니다. 그 다음에 듀얼 타임 위치에서는 연속으로 피크가 지속이 될 때 회복 시간,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하죠. 이 리커버리 타임이 2초 정도로 길어진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이 싱글 필터는 비교적 짧은 소리, 짧게 커지는 이런 커지는 구간에서 그 소리에 빠르게 반응하는 반면에 듀얼 필터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그 피크가 기본적으로 연달아서 연속으로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듀얼 필터는 싱글 필터의 역할도 하면서 연속으로 큰 소리가 나왔을 때 릴리스가 조금 길어지면서 그것들까지 모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BA6에서 사용된 진공관의 타입은 총 6개가 있었죠. 이 6개 유형의 진공관을 사용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6SK7이라는 진공관인데요. 이 첫 번째 게인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Variable Gain Stage라고 하는데 이 단에서 사용이 되고 입력 신호의 증폭을 제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진공관의 바이어스 및 스크린 전압을 조정을 하게 되면
앰프의 밸런스를 맞추고 게인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진공관은 6J7으로 이 입력 신호의 증폭 과정 안에 있습니다. 이 회로에서 또 다른 증폭 스테이지로 일반적으로 6SK7 다음에 이어서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6V6라는 진공관인데 앰프에서 출력 스테이지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최종 출력 신호를 구동을 해서 전체 증폭 프로세스에 기여합니다. 그 다음 6H6라는 진공관은 회로에서 전파 정류기 Full Wave Rectifier 역할을 하는데 앰프의 다양한 부품의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 0D3이나 VR150 이런 튜브들은 전압 조절 튜브들, 전압 레귤레이터 튜브인데 안정적인 전압 공급을 유지를 해줘서 라인 전압의 어떤 변동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도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안정성이 일관된 앰프 성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FireForge Y. 이 진공관은 정류기 튜브, Rectifier 튜브로서 앰프의 특정 부품의 AC를 DC,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적절한 전원 공급 및 작동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진공관 시대에 이 빈티지 장비들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진공관들을 사용했을까요? 간략한 역사를 한번 볼게요. 진공관은 가장 초기의 전자부품 중 하나였습니다. 진공관이 현대 트랜지스터가 등장하기 전인 20세기 초중반에 사용이 되었죠. 진공관은 전자신호를 증폭, 전환 및 제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라디오, 통신 및 컴퓨터 시스템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공관은 부피가 크고 열이 많이 발생해서 현대 전자제품만큼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진공관은 전자제품 진화에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진공관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와 같은 더 작고 효율적인 기술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BA6에 사용된 진공관은 오디오 장비 신호를 증폭하고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거의 중요한 전자부품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사용하는 첨단 전자품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이 BA6A 앰프와 같은 장치에서 다양한 유형의 진공관을 사용하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각 유형의 진공관에는 고유한 특성과 강점이 있었고 앰프 회로 내 특정 기능에 대한 적합성에 따라 선택됩니다. 첫 번째는 기능 전문화겠죠. 각기 다른 튜브는 각기 다른 작업에 탁월합니다. 어떤 튜브는 약한 신호를 더 잘 증폭하는 반면에 어떤 것은 증폭된 신호의 강도를 제어하는 데 더 능숙합니다. 이 특화된 기능을 가진 진공관들을 각 기능에 맞게 알맞게 잘 사용을 하면은 그 앰프가 원하는 성능을 잘 얻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성능 최적화입니다. 앰프의 스테이지 단계마다 다른 수준의 증폭과 제어가 필요합니다. 각 스테이지에서 다른 유형의 튜브를 사용하면 앰프의 전체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스테이지에서는 증폭 성능이 뛰어난 진공관이 필요하고 이후 스테이지에서는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튜브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신호 요구 상황입니다. 앰프를 통과하는 신호는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호는 약하거나 강하거나 심지어 급격하게 변동될 수가 있죠. 따라서 다양한 진공관을 사용함으로써 앰프는 광범위한 입력 신호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왜곡 감소입니다. 일부 진공관은 신호를 증폭할 때 왜곡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계 왜곡이 적은 진공관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 앰프의 전반적인 음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또 역사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도 PA6A는 특정 유형의 진공관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오디오 장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시대에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설계자는 대중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앰프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 진공관들을 선택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찾아본 곳인데 이 옛날 빈티지 기기들, BA6A와 같은 빈티지 기기들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이제 바깥쪽에 어떤 부품들, 구성요소들이 있고 내부에 배선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외부에 부품들이 있고 내부에 배선이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초기 전자제품에서 빈티지 이런 기기들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수동 조립. 이제 제조 공정이 약간 노동적이었어가지고 부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 구성 요소들을 외부에 배치하면 조립하고 유지 보수, 그러니까 assembly and maintenance를 위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열입니다. 열 방출. 초기 진공관 및 기타 구성 부품들은 이 작동 중에 약간 열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 구성 요소들을 외부에 배치하면 열을 더 잘 방출하고 내부 구성 요소가 과열될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추측을 해보면 빈티지 장비들은 종종 조정과 수리가 필요했겠죠. 이 구성 요소들을 외부에 배치하면 기술자가 문제를 진단하고 결함이 있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회로를 수정하기가 쉬웠습니다. 또 제한된 공간. 이 장비의 내부 공간이 종종 제한적이었다고 하는데 일부 구성 요소를 외부에 배치하면은 공간을 조금 절약하고 이 복잡한 내부 레이아웃 설계의 복잡성을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디자인 미학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제조 기술이라든지 디자인 철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엔지니어들은 기능성 그리고 유지 보수 용이성을 유지하면서 내부에 더 많은 구성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기술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최신 장비들은 집적 회로, Integrated Circuits라고 하는데 이런 집적 회로라든지 소형 설계 그리고 뭐 자동화된 제조 공정 등등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고성능과 신뢰성을 유지를 하면서 이 내부의 레이아웃 공간들을 더욱더 효율적이고 컴팩트하게, 사이즈를 더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이후에 이제 해볼 것은요. 이 BA6A를 에뮬레이션한 그런 플러그인이 있는데 어쿠스티카 오디오에서 나온 L-Ray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프로듀서, 작곡가, 뮤지션, 믹싱 엔지니어인 Greg Wells, 제가 좋아하는 엔지니어이기도 한데 이 Greg Wells의 그 커스텀한 BA6A, 그러니까 오리지널 BA6A를 가지고 커스텀을 한 거를 가지고 그거를 에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엔지니어와 콜라보한 그런 제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한번 몇 가지 트랙들을 만져볼 텐데 이로써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고 이론도 확립하고 이제 완벽하게 이 장비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한 트랙들을 준비해왔는데 보컬이랑 피아노 트랙이거든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트랙 내에서 컴프레서를 적용을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믹스버스에서 또 전체 컴프레서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리지널 BA6A랑 좀 다른 게 있다면 어택 릴리스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게 자유도를 좀 준 것 같고 오리지널은 이제 컴프레션 모드라고 해서
싱글 필터랑 듀얼 필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디지털로 에뮬레이션을 하면서 조금 더 현대적인 옵션을 또 추가를 한 것 같아요. 사이드 체인 필터 기능도 있고 뭐 오버 샘플링 기능도 있고요.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use when I think of all the nights I'll be alone I get terrified Please don't say goodbye You will take the biggest part of me And all the things that I believe Baby, if you leave me now Oh, I can't promise we'll be parted Parted And if you let me broken hearted Every single night and I think about you with someone else Baby, if you leave me up in this world right now Baby, you will take the biggest part of me And all the things that I believe Baby, if you leave me now
Cause girl if you leave me now, if you're giving up in this world right now, you will take the biggest part of me and all the things that I believe. Baby if you leave me now, baby if you leave me now, oh, oh, I can't promise we'll be parted, parted. And if you let me broken hearted, oh, every single night I'll sing.